큐브가이님 사연입니다. 귀신과의 동거 3부 질투의 화신 천령이. 안녕하세요, 큐브가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액체 괴물 사업을 도와드린 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빴습니다. 뭐 일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여친이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특히나 천령이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제 사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귀신 천령이가 있다는 건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전 사연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천령이가 일할 때 옆에서 쉴 새 없이 조잘조잘 됩니다. 액체 괴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와, 이 색깔 맛있게 생겼다. 이 색깔은 진짜 영롱하다. 이 색깔은 날 닮아서 너무 예쁜데? 그렇게 하루 종일 옆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려고 메뉴를 고르는데 저는 제육덮밥이 먹고 싶었는데 얘는 옆에서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크, 뜨끈한 쌀밥에 청국장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렇게 밥 먹을 때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승강기엔 우측과 좌측 벽에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보면 양쪽 거울이 반사되어 거울 속에 거울이 연속해서 계속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천령이는 환상의 통로라고 부르며 제잘제잘거립니다. 진짜 모습이 보이고 저도 천령이를 건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네이키드 초크를 걸어버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특히나 천령이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따라다니던 귀신이고 저와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마치 의부증에 걸린 부인 마냥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면 화장실 문과 제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고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죠. 그때만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힐링 타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 천령이가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누구랑 전화했어? 내가 누구랑 전화하던 네가 뭔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왜? 너랑 나랑 한솥밥 먹고 산 지가 얼만데?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너는 내 음식을 해적, 산적, 도둑처럼 스트레스 먹은 거지. 그게 왜 한솥밥을 같이 먹은 거야? 그럼 더 좋은 거지. 한솥도 아니고 꼴랑 작디 작은 밥그릇 하나에 같이 밥을 먹은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헛소리 그만하고 내가 누구랑 전화하던지 상관하지 마. 혹시 여자친구야? 그래. 참나. 아, 왜? 너는 나랑 같이 있으면서 여자친구를 사귀냐? 야, 너는 귀신이고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원해서 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너는 그냥 객식구라고. 나는 내 여자친구가 제일 좋거든. 그리고 네가 이런 발언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거 알긴 알지?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런 이상한 행동 다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돌아와서도 또 문제입니다. 여자친구랑 놀다 하루 종일 다른 곳에서 자고 다음날 오후에 집에 갔는데 천령이가 또 따집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여자친구 만나고 왔지. 그럼 어젯밤에 같이 밤새고 온 거야? 그래. 뭐 했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지? 아이고, 너도 생각이란 걸 하다니 정말 놀라운데? 아, 그래서 뭘 생각했는데? 뽀뽀라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야, 그건 당연히 하지. 난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는 무술이라 한 번도 안 해봤지? 너 진짜 그 여자 좋아해? 어휴, 말해 뭐해? 좋다 못해 사랑하지? 알았어. 그 뒤부터 천령이의 폐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오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일으켜 손님들이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손님들이 드실 음식에 손을 대어 맛이 변하게 한다든지, 잘 때마다 귀에 대고 저에게 속삭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산 사람에게 질투를 하는 것일까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부적을 쓰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위협만 계속 해왔더니 이젠 안 쓴다는 걸 알고 면역이 되었는지 위협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때가 되면 스스로 떠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